아니 근데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등장하실 때 네. 크레인 타고 올라가잖아요. 예, 예. 그때 물을 뿌리잖아요. 네. 그거 승민 씨 표정이 진짜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. 정말 거짓말이에요. 그죠? 정말 몰랐고요. 아 정말 리얼하더라고요. 저는 그 순간 저는 잠깐만요.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따로 제가 화풀이 시간 드릴 테니까 자 화풀이 소풀이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우리 승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. 네. 하지만은 저는 참 웃긴 게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도 물을 맞았지만 네. 딱 물 맞고 아 잠깐만 나 이 다음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제 좀 이 그 좋아하잖아요. 이렇게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하기 그쵸. 때문에 저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저의 이제 철학 자체가 이제 즐겁게 해주자. 아, 나 자신보다는 타인의 즐거움 뭐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 코미디를 정말 오리지널 코미디를 도전하면서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임하게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아 우리 오빠 왜 고생을 시켜 그런 것보다는 아 정말 이 작품 하나만을 좀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큰 그림을 네, 봐주시고 네, 뒤로 한번 들어가시죠. 좀 재밌다니까요. 어, 나 한번 믿어봐요. 예. 우리 승민 씨 있잖아요. 여러분 진짜 네. 아, 보시고 진짜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없다 그러면 내 거 팔로우 끊어도 돼. 내가 다 잡아놨어. 내가 다 잡아놨어. 내가 맞습니다. 정말 내가 나 팔로우 끊는 사람들은 내가 가가지고 내가 진짜 아, 너무 너가 바이러스 침투할 거야. 바이러스. 자, 우리 팬과 승민 씨가 하나가 되는 이 장소 주주총회 네. 갑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저 팬분들이 점점 무서워지는 게 조만간에 복 던질 것 같아요. 야! 아니 우리 그거 하는데요. 승민 씨 얼굴 밥주머니 만들어 놓고 던지기 한번. 예. 아 근데 저 여러분 저 보시면 점점 나오면 아시겠지만 그 아니. 저희 작품에서 네. 저희 작품을 보고 가장 그 화가 나실 분은 저희 회장님이에요. 자 회장님까지. 이거는 시작 아니 아니야 들어봐. 아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. 거의 회장님에 관련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야. 그렇습니다. 정말 작품을 보고 열받으려면 진짜 회장님이 열받아야 돼요. 저 여러분 저 회를 거듭할수록 대사가 장난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정말 진짜. 근데 진짜 예. 살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일들 그렇게 이제 물을 맞는다든지 이런 네. 식으로 실제로 물을 맞지는 않지만 물을 맞는 거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화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웃음과 함께 너무나 잘 승화시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. 여러분들 저희 둘이 욕받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10초간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. 마음껏 지르고 이야기 나눌게요. 자 10초 드립니다. 좋습니다. 저 죄송한데 네. 저 작품이 호러 영화가 아닌데 지금 귀신을 보는 듯한 소리를 지르셔갖고 제가 마음이 좀 그런데 거의 뭐 할로윈의 공기가 돼가지고 너무, 이렇게 또 우리가 예,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예. 한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예, 예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쵸. 즐겁게 그쵸. 자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. 박수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박수 치고 나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? 유쾌하게 가야지. 그럼요. 아니, 고생해서 찍었는데 재밌게 봐주면 좋죠. 우리 승민 씨는 유쾌함입니다. 네.